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른 말로 주기도문일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곡조 붙은 주기도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은 좋게 외웠을 겁니다. 스탠리 하워스에 따르면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그 당시 이 기도는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심지어 정치적이기까지 했을 만큼 충격적인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했던 시대에 또 다른 실체인 하나님 나라는 충격과도 같은 기도였을 겁니다. 로마라는 절대 권력 앞에 두 나라 이야기를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범들에게만 해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했던 것은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가 당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반복되는 주기도문은 마치 주문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이 기도를 제대로 하나하나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이야기를 표현한 주기도문을 만일 소설로 표현한다면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작품이 바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두 명의 작가는 첨예하게 다른 의견을 가졌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이 세상을 바꾸는 요소가 바로 사람들의 내면과 인성이 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구주세였던 스크루지가 바뀌었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하나이의 인생이 바뀌는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작품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 인간의 내면을 신뢰하지 않았던 조지 오웰은 그의 찰스 디킨스라는 에세이에서 디킨스는 뚜렷한 대안 없이 전적으로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회를 비판하고 있고 그의 작품 어디에서도 사회의 제도를 바꾸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조지 오웰이 본 찰스 디킨스의 방향은 사람들이 바르게 행동하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유사 이래로 우리는 언제나 부조리하고 부당한 권력, 탐욕스러운 정치인, 위선적인 종교를 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개선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마르크스는 이런 제도를 과격하게 개선하자는 주장을 했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커다란 흔적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그의 생각이 옳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우리들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조지 오웰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찰스 디킨스는 그의 작품을 아무리 보아도 사회를 개혁하고 부당한 권력을 뒤집자는 그런 표현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저 스크루지 같은 탐욕과 허영의 사람들 내면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생각했던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위선적인 종교를 응징하고 부당한 로마라는 압제자를 물리치고 이 땅에 평화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파마다 다른 견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두 나라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주기도문을 가르쳤던 겁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시대에 런던과 파리를 무대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기록한 소설입니다. 이 속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혁명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찰스 디킨스가 제안하는 방법인지 우리는 좋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두 도시 이야기를 소개했을 때 처음에는 생소한 배경, 생소한 인물들의 이름 때문에 읽기가 만만치 않다고 말하지만 책장을 덮는 순간 아 하고 탄식이 터져나올 만큼 강렬한 사랑의 실체를 느꼈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도시 이야기는 이런 고민에 100% 부합되는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을 찾아가는 창문이 될 수 있는 작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찰스 디킨스의 작품 중에서 가장 작품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는 두 도시 이야기를 읽어보는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푸른숲 주니어에서 나온 책이라면 가장 편안하고 무난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한 달 한 권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 천국의 열쇠, 그리고 이번 달에 두 도시 이야기를 읽으려고 합니다. 이번 달 말에 두 도시 이야기 리뷰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까지 느낄 수 있어서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혹시 이전의 책을 뒤늦게 읽으셨더라도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책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한 권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럼 두 도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